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스테인리스 팬으로 어렵다는 두부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팬으로 두부가 잘 달라붙어서 안 된다 그러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부는 스테이크용이니까 이렇게 한 모를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접시에 담아주시고요. 두부, 그다음에 어니언, 오늘은 소스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 하프 어니언, 캐럿 조금, 2 클로브 오브 갈릭, 마늘 2쪽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칼집을 내셔서 이렇게 찹스 다져주시고요. 다져주시고요. 꼭꼭 이렇게 길게 나온 부분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또 잘라주시고요. 오늘은 맛있는 스테이크, 두부 스테이크. 자, 마늘 두 쪽도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다져주시고요. 꼭꼭꼭꼭 다져주시고요. 이건 소스 재료예요. 그리고 당근은 캐럿 조금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채를 썰어서 밑에서 돌려서 찹스 다져주시고요. 다져주시고요. 자, 다 됐습니다. Next. 다음은 불을 켜시고요. 미디움 힛 중불로 하시고요. 스텐펜은 예열이 중요하니까 프리힛 예열시켜주세요. 예열이 됐나 확인해 보시려면 그냥 시간으로는 펜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워를 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려 보세요.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똥 또르르 부르죠. 자, 물방울이 또르르 구르면 예열이 다 된 거거든요. 자, 물방울이 또르르 구르고 있습니다. 또르르 구르는 물방울 버리시고요. 불은 로우 힛 약불로 하시고요. 팬을 얹어 주시고요. 오늘은 발연점이 높은 포도씨유로 해보겠습니다. 포도씨유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기름을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기름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주셔서 기름이 변화하는 모양을 봐주세요. 기름이 동글동글하게
병원할 거거든요. 지금은 기름을 데우는 중입니다. 자, 기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자, 기름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펴주시고요. 다시 한번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기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나요? 이렇게 이건 눈대중이라 그러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기름에 동글동글한 모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글동글한 모양이 이렇게 생기고 있죠. 이렇게 생기고 있으면 기름의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조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계속 동글동글한 게 펴지고 있거든요. 동글동글한 모양이 펴지다가 나중에는 그 안에 약간의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한 번 더 기름을 이렇게 펴주시고요. 이제는 두부를 얹어보겠습니다. 두부에 물기가 많으면 튈 수가 있어 짜작 할 겁니다. 건드리지 마시고 밑면이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포도씨유를 이렇게 지금 포도씨유예요. 기름 찍고 있어요? 응? 자, 두부가 지금 잘 익고 있습니다. 자, 두부는 꺼도 되지 않을까? 이미 5분 정도가 지났으니까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건드려 주시고요. 짠! 우와! 자, 이렇게 뒤집어서도 5분, 5분간 익혀주세요. 정말 뒤집어서는 움직이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익을 때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서집니다. 달라붙고. 이렇게 5분간 구워주세요.
5 minutes, 5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뒤집어 보시고요. 와, 이렇게 팬에서 두부가 왔다 갔다 달라붙지 않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두부는 다 됐습니다. 두부 부침은 이렇게 됐고요. 하나씩 해야 되니까. 자, 오늘은 2인분이니까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넥스트. 다 됐고요. 다음은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넥스트. 아, 불은 아까 로우 히트 했으니까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중불로 해도 되겠는데 소스 약 불은 중불로 하시고요.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는 이건 그레이프 오일, 포도씨 오일이에요. 포도씨 오일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아까 썰어놓은 어니언, 갈릭, 캐럿, 당근 넣어주시고요. 양파, 마늘, 당근 넣어주시고요. 깨 볶아주세요. 네, 한 3분, 3분 정도 볶아주세요. 양파가 노릇노릇할 때까지 스털프라이. 3분 3분간 볶았더니 이렇게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여기에 이건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2 tablespoon, 1 2 tablespoon 넣어주시고요. 이건 토마토 케찹이에요. 케찹 한 큰술 소복하게 넣어주시고요.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한 스푼 납작하게 넣어주시고요. 깨 볶아주시고요. 약간 매콤하게 고추장 1 tablespoon 넣어주시고요. 깨 볶아주세요. 깨 맛있는 맛이 날 때까지 깨 살짝 볶아주시다가 살짝 볶아주시다가 어느 정도 볶이면 워를 물이에요. 물 1 2 tablespoon 넣어주시고요. 약간 소스가 걸쭉해야 되니까 2 tablespoon 하나, 3 tablespoon 하나 더 넣어주시고요. 물은 조정하시고요. 자, 요렇게 볶아주시고요. 이렇게 맛있게 소스가 볶아졌으면
볶아졌으면 다 볶아졌거든요. 볶아졌으면 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마지막으로 요건 세사미 오일이에요. 참기름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자, 소스 다 됐습니다. 고루 섞어주시고요. 자, 소스를 오늘은 2인분이니까 반, 하프, 반 해서 위에 끼얹어주세요. 스테인리스 팬으로 두부 스테이크 다 됐습니다. 맛있는 냄새.